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짜파구리를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1인분도 꼭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1인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물은 너구리와 짜장면. 짜파게티로 해도 돼요. 짜파게티로 해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집에 짜파게티 대신 짜장면이 있길래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배합이라고 했죠. 너구리가 짜장면의 반. 그러니까 1인분이면 이거 하나에 너구리 반 개가 맞습니다. 보통 국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말 하나로만 하면은 양이 좀 적거든요. 한개반 정도로 하는 게 맞고, 한개 반일 때는 짜장면 한 개, 혹은 짜파게티 한 개, 그다음에 너구리 반 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너구리를 아이고, 너무 작게 부러져 있네. 조금만 더. 네. 이렇게 너구리 반 개를 꺼내 놓으시고, 이것도 마침 쪼개져 있네요. 한 개를 넣고, 일단 물은 끓이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너구리 본말 스프를 정량의 반 개만 넣으라고 하셨죠. 일단 얘를 반으로 나눠야겠죠. 지금 반 개를 쪼개 놨으니까 반은 나머지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빼놓겠습니다. 자, 플레이크도 그러면은 반 개만 넣을게요.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반 개만 넣고, 남은 거는 나중에 또 짜파게티, 짜파구리 만들 때 나중에 쓰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때 포인트는 라면 국물이, 그러니까 이 너구리 스프가 면발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이 반을 덜어놓은, 이거에 또 반을 살짝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1인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짜장면 한 개, 너구리 반 개. 거기에 너구리 반 개니까 스프도 너구리에 있는 스프를 반반 나눠 놓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그 반, 분말 스프의 반에 또 반을 끓일 때 미리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짜장면도 꺼내 놓을게요. 아, 깜빡하고 짜장면 건더기 스프를 안 넣었네요. 이 오뚜기 짜장면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불좀 줄이고. 자, 물이 끓으면, 이렇게 끓으면, 너구리 면이 살짝 더 두껍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도 우측이 이쪽 짜장면 너구리인데, 너구리 면발이 더 굵어요. 그러니까 너구리를 먼저 넣읍시다. 너구리를 먼저 넣고, 한 30초 후에 이 녀석을 넣는 걸로. 면이 골고루 익기 위해서는 그 정도, 30초 정도의 시차를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30초가 됐기 때문에 짜장면 면을 투입을 하고요. 구경 나왔습니까, 쌍드? 네. 아이, 냄비를 너무 작은 걸 했다. 작지만 이렇게 꾹꾹 누르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면발 색깔이 다르죠? 분말 스프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자,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면발의 익는 정도. 이 딱딱하게 형태가 유지됐던 그 형태가 없어지자마자 불을 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조금 딱딱함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꺼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딱딱함이 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야, 대충 딱딱한 게 거의 다 풀렸어요. 자, 이럴 때 끄시고, 이제 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물을 좀 과도하게 버렸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남아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남은 반의 반 스프를 넣으시고, 짜장면 스프를 넣습니다.
됐어요. 뭐 기름은 나중에 넣으실 분들 넣으시고. 자, 이게 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냄비가 조금 기울었네요. 잠시만요. 약불에서 해서 이렇게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 면이 아까 딱딱한 면 상태에서 요거 안 건져냈네. 맨날 까먹는. 뭐 이건 나중에 건져도 돼요. 다시마는. 다시마 빼내시고. 덜 익은 상태에서 꺾기 때문에 아직도 면발이 탱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볶아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볶아서, 아마 이렇게 볶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게 대충 다 볶아졌다. 소스가 골고루 침투되면서 볶아지는 게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볶아내면 됩니다. 아직도 면발이 탱탱하게 살아있고요. 요거를 자, 이게 다 된 겁니다. 보이시나요? 1인분 1.5개 짜장면 1개 너구리 반으로 완성한 짜파구리 1인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살짝 매콤함이 살아있으면서 탱탱해. 먹어볼까? 맛있지? 짠! 나 먹어! 자, 이렇게 완벽한 짜파구리 1인분의 레시피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먹어!